안녕하세요, 홍금마루입니다. 제가 오늘은 중고거래 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중고거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팁일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고거래를 뭐 중고 카페나 이런 곳들에서 거래하셔도 좋고, 책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이렇게 안전한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직거래하는 게 제일 좀 속편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봄맞이 대청소를 한번 했어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좀 업데이트하는 게좀 느렸죠. 그게 집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아휴, 묵은 때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짐 정리를 해보니까 팔 거라고 생각, 버리는 거는 너무 오래된 건 버려야 되지만 팔수 있는 것까지 버리면 안 되고, 또 지인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누군가 남에게 팔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다시 좀 회수금이 들어온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고 전집 같은 경우는 개똥이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개똥이네가 뭐냐면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곳에서 개똥이네라고 검색을 하세요. 개똥이네. 그러면 이름이 참 재밌는데, 이 개똥이네 사이트가 사이트뿐만 아니라 매장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매장, 나와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매장을 찾는 거죠. 그 매장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무슨 무슨 책을 가지고 있어요. 중고 전집은 이런 거고요. 몇년 뒤에 발행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 매입이 가능하다. 또는 뭐 매입이 좀 불가능한 상품이다. 라고 안내를 해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인기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서 정말 당시 되게 유행하는 인기 있는 전집이 있죠. 그런 것들은 중고지만 가격을 제값에 받고요. 인기가 좀 없거나 또는 좀 오래됐거나 그런 건 매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폐기 처분이 되거나 또는 뭐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매입을 해주셨고요. 이 가격은요, 발행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이죠? 2019년인가요? 18년에 구입한 책이에요. 그러면 되게 새 책이죠. 그런 경우는 가격을 아주 많이 잘 쳐주시고, 가격이 책을 보면 뒤에 발행 연도가 있거든요. 그 발행 연도가 내가 구입한 건 작년이지만 발행 연도가 재작년인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재작년으로 이 상품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중고 가격에서 하락이 폭이 좀 정해지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야 되고, 이게 또 하나는 내가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똥이는 내가 매장에 가서 직접 책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크면서 책 보는 책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구입할 때도 이 개똥이는 사이트가 굉장히 저는 유용했고, 활용을 해보니까 좋아가지고 강력 추천하는 곳이고요. 단행권인 경우는 개똥이네는 메인이 전집이다 보니까 단행권에 대해서는 가격을 많이 쳐주지 않으세요. 어디든 메인 상품 있는 곳에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메인이 이제 상품인 거죠. 그리고 개똥이네 같은 경우는 전집이 메인이고, 이런 단행권들 있죠. 이런 것들은 예스24 또는 알라딘이 메인이에요. 이런 그 곳에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값을 어느 정도 쳐주는데, 이두 사이트가 값이 똑같으면 비교도 안 해도 되는데 값이 달라요. 그리고 이 중고 가격이라는 건 되게 미묘한 변수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고량이 그날 많아요. 그러면 매입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책이 좀다 빠지면 매입이 되기도 하고, 좀 시세 변동이 좀 있다는 걸 참조하셔야 되고, 왜 우리가 물건 살때 가격 비교하고 사죠? 중고책도 가격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좀더 가격, 내 책에 대해서 가격을 잘 쳐주지? 라는 걸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네, 이 구글 스토어나 뭐 이런 곳에서 USED 중고 서적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유즈드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막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유즈드라는 어플을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은 지금 바코드에 인식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떴죠. 여기서 한번 책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책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검색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손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리병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책을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내손 흔들림이 아무래도 덜하겠죠? 그러면 이때 바로 찍으면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요. 지금 제가 좀 있으니까 여기 안 나온 건데, 이게
몇 번, 한 번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면 값이 또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니까 여러 번 해보세요. 책이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매입이 된다, 안 된다까지 표시가 되니까 이런 상품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알라딘에는 4,200원인데 예스24랑 5,800원을 주겠대요. 가격 차이가 좀 있죠. 그럼 예스24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알라딘에는 이 책에 대한 재고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이렇게 하는 거고 예스24는 이 책에 대한 재고, 중고 재고가 없다 보니까 가격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마다 모두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알라딘 같은 경우는 매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곳곳에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뭐 백몇 개 있는 곳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동네마다 어느 구마다 지역마다 있어서 내가 책을 가지고 직접 가서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알라딘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예스24가 또 직거래할 수 있는 오프라 매장이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워요. 많이 좀 늘려주세요. 그 직거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책을 박스 포장해서 예스24로 택배를 보내야지만 돼요. 그 대신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적립금 처리를 20% 더 해준다는 거죠. 책을 팔 때 내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책을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예스24 같은 곳에서 책을 사잖아요. 그럼 적립금으로 놔두세요. 20%를 더해요. 20%. 20%면 굉장히 큰 거예요. 10,000원에 20%는 얼마죠? 2,000원이죠. 10만원에 20%는 2만원이죠.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려서 적립금으로 해주니까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고 좀 당장 물건을 막 정리하고 싶다.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알라딘 매장 있다. 예스24 매장 있다. 들고 가세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매장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택배를 이렇게 막 아까 유저들하는 걸로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지? 어디가 더 싸지?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넘기는 거죠. 근데 얘 이 사이트에서 바로 팔기로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판매하는 거는 다른 각자의 그 툴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방법 역시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가격 비교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개똥이 내에서 전지 판매하는 것도 알려드렸죠. 그러면 이제 각자 판매, 진짜 판매하는 곳을 알려드리자면 알라딘 앱과 예스24 앱이 있어요. 먼저 알라딘부터 보여드릴게요. 알라딘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하단 부분에 바코드 표시가 있어요. 바코드 표시를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럼 바로 화면이 이렇게 뜨면서 아까 유즈드의 창 클릭한 것처럼 나오죠.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바로 가져가서 얘는 지금 매가가 3,800원이래요. 알라딘에 팔기를 한번 눌러요. 그러면 상은 이 정도다. 최상은 이 정도다. 가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팔 거면은 다시 이제 삭제를 하시면 되고 팔 거면 그냥 내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팔기 신청이라는 거 보이시죠? 팔기 신청이라는 걸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디를 어떻게 팔 거냐, 지정 택배사냐, 편의점이냐, 박스는 뭐냐, 은행 계좌 다 나와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금액만큼 내 계좌로 입금이 되거나 어떤 그게 입금이 되고요. 여기 매장 가서 팔기 있죠. 매장 가서 팔기를 누르면 매장은 지금 어디 어디에 있다 뭐 그런 것들 매장 찾기를 눌러볼 수도 있고요. 매장은 생각보다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주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라딘이 매장이 있어서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시면 가격이 온라인보다 조금 더 쳐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라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용을 하신다는 거 예스24를 알려드릴게요. 예스24는요 이렇게 예스24 특유의 그게 있어요. 자, 예스24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예스24 같은 경우 이렇게 바코드 표시가 줄무늬로 되어 있지 않고 QR코드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지? 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QR코드 표시를 누르세요. 그러면 코드 검색이라는 걸 누르세요. 코드 검색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요즘에는 왜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로도 많이 나와서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똑같은 책인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당장 얼마에 판매한다는 가격이 안 나오지만 예스24에 팔기를 누르면 얘의 상품 코드는 뭐다? 지금 매입 가격은 얼마다? 라고 딱 나와요. 아까 알라딘보다는 이 책의 경우는 예스24가 좀 더 가격을 쳐주는 거예요. 그럼 바이백 카트에 넣기를 해요. 카트 보기를 누르볼게요. 그럼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내가 판매를 지금 다낸 거는 한 곳만 판매하지 말고
10권 단위로 판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데, 포장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대가 한 번에 내가 이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그 권수는 20권이에요. 20권이 넘으면 무게도 아무래도 무겁고, 그래서 안 되니까 20권 단위식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제일 제가 좋았던 거는 뭐냐면, 20% 할인, 그 퍼센트 혜택을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만 원에 팔면 2,000원을 적립금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현금으로 받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립금으로 넣어두세요. 그러면 되게 유용하고요. 책마다 다 되게 달라서 제가 지금 다양하게 꺼내놨는데, 자, 한번 얘도 볼까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아무데서도 사질 않는데요. 검색은 했는데 알라딘, 예수 이스페스터, 영원이래요. 이건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판매가 하시기 어렵겠죠. 그리고 얘는 영어책이에요. 영어책도 판매할 수 있어요? 맞아요. 판매가 되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알라딘에서는 3,000원에 판매를 하겠대요. 근데 예스 24는 매입을 안 하겠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책을 팔고 싶다, 그러면 알라딘의 매장에 가서 판매하셔도 좋고, 또는 중고나라에,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유명한 책이니까 내가 얼마에 구입했으니까 뭐 얼마에 팔겠다라고 개별 판매를 하셔도 돼요.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책값을 아주 조금은 좀 더 올릴 수 있고요. 지금 알려드린 이런 곳은 그 사이트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직거래가 되게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이 좀 장점이고, 외국 도서라고 해서 다 검색이 되고 다 판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한번 이 책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검색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지금 검색도 잘 안 되고, 제가 이 책을 한번 해보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그 외국 책이다 보니까 외국 책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세요. 일체의 검색 결과가 없대요. 이렇게 나온 경우는 이 책을 국내에서는 수입 뭐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매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되게 비싸게 준 책이에요. 나 이런 책도 팔고 싶어요. 팔 수 있어요. 중고나라나 헬로우마켓 같은 경우 있죠. 그런 카페에다가 이런 전용서적 뭐라고 하자, DIY 전용 책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책 좀 어느 정도 올려서 판매를 하시면 판매가 되고, 그냥 간단하게 나는 빨리빨리 팔아버리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예스24나 또는 알라딘, 아까 알려드렸죠. 직접 매장 있으면 직접 매장에 가시고,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시면 되게 다양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판매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다 버리지 마시고 중고거래 판매할 수 있는 거 판매하시고, 내가 살 수 있을 때도 중고거래로 구입해 보시라고, 오늘은 자세히 한번 그런 중고거래하는 팁을 알려드렸어요. 황금원의 영상이 도움되신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